안녕하십니까. 전단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3분일기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석기, 구석기, 청룡기, 철기는 도구의 재료에 따라서 구분했는데, 네. 어쨌든 구석기에는 떼어서 쓰고, 신석기에서는 갈아서 쓰고, 뭐 옛날에는 뗀석기, 간석기, 뭐, 아니면 뭐, 아, 그냥 막 마제석기, 타제석기, 뭐 이런 것도 쓰고, 별 다 썼는데, 어쨌든 옴집이 있어요, 옴집. 네. 신석기 때 농사를 조금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하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강가죠. 네. 강가에다가 옴집을 짓고 조개 주워 먹고 그랬죠. 네. 신석기에. 근데 청동기 때 강가에서 써 있으면 습격하면 습격이 잘 되니까 뒤에는 동굴이고 이렇게 산 중턱에다가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 이 위에서 이렇게 숨어서 딱 아, 성처럼 딱 하느라고 산 중턱으로 좀 옮겼죠. 전에는 이제 옴집에 있었습니다. 구석기 시기 때는 구체적으로 뭐가 신앙이 없다. 아, 신앙이 없다가 있었겠죠. 근데 신앙인지 정확하게 몰랐겠죠. 그러다가 아, 정확하게 이제 이게 신앙이다라는 개념이 이때쯤에 형성됐다고 하는 거고. 뭐 매장을 하거나 사후 세계를 인정하고 그러면 신앙이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죠. 그래서 네. 정령 신앙이라고 해서 애니미즘은 애니메이션, 토테미즘은 토끼, 그래서 토테미즘은 토끼니까 동물들을 모시는 거고, 애니메이션은 정령을 모시는 거니까 바위신, 불신, 뭐 이런 거 만화영화 똑같죠. 그래서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이 있어요. 인간은 모든 원시 문화는 항상 사후 세계, 죽은 후에 사람들이 세계, 그러니까 상징적이죠.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라고 하면서 가상의 세계로 한 거죠. 뭐 과학적으로 치면 그 원자가 분해되는 것 뿐이죠. 네. 정말 활동이 정지되고. 석기 시대 때 주먹도끼나 밀개를 만드는 거. 주먹도끼는 뭐 주먹 모양으로 도도도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반쪽하게 해서 자른 거 깬 거고. 밀개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밀어서 요거 널찍하게 쓴 거고. 요거를 뾰족하게 해서 도끼처럼 만들어 쓴 것 뿐이죠. 구석기 시대 때 마을은 어떻게, 동네 사람들 모여갖고, 그냥 그, 뭐더라, BP할 수 있는데, 뭐 이런데 모여있으면 마을이라고 했겠죠. 신석기 때는 주로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나. 그 씨,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디다, 그 물기 있는 데다 뿌려놓고 도단하면 자라면 아, 하고 했겠죠. 뭐 특별히 관리하고 뭐 이렇게는 쉽지 않겠죠. 신석기 시대 때 가락바퀴로 무엇을 했나? 뭐 가락바퀴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구멍이 뚫렸고 있는데 여기다가 나무를 박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나무 껍질을 뺏겨요. 뺏겨서 땡겨요. 땡기면 이렇게 꼬이죠.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돌려요. 그러면서 이걸 당기면 이게 돌돌돌돌 꼬이죠. 네. 꼬이면서 실이 나옵니다. 그게 가락바퀴입니다. 실폭을 뜻합니다. 신석기 시대 때 제주도, 함경도, 서울, 담사동에는 어떤 유적지? 이게 그 동네에서 유적지가 바뀌어서 암사동 유적, 뭐 제주도 유적, 함경도 유적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신석기 시대에 유물이 발견된 장소의 명칭을 그냥 붙이는 겁니다. 신석기 시대 때는 주로 어떨 때 사냥을 했나요? 배고플 때 사냥 나가죠. 항상 먹을 거는 항상 풍부해야 되니까. 네, 썩어요. 냉장고가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떨어지기 전에 빨로 또 잡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떨어지면 굶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서 굶어 죽기 전에 이 밀가루들, 뭐 싸는 곡식들 맛없지만 조금 먹으면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인구가 늘은 거죠. 굶어 죽지 않으니까. 신석기 시대 때는 어떻게 야생 동물을 가축화했나요? 잡았죠. 잡아서 뚝 때렸는데 이 기절한 놈 딱 갖다 놓으니까. 가다 보니까 이놈이 좀 살아나고 먹을 거 좀 주니까 이놈이 좀 오래 붙이니까 썩 들 썩죠. 그러다 보니까 들 썩게 하려고 가축화 시켰죠.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로 넘어가는 뾰족하게 이제 깨서 썼는데 깼는데 여기 자꾸 손에 걸리니까 갈았죠. 지능이 발달했다는 거죠. 자, 우두머리가 어떤 역할을 했다. 힘센 놈 우두머리죠. 식량을 나눠주니까 짱이죠. 식량을 잡아오고. 씨앗은 하나의 씨앗인데 포자는 이렇게 주머니, 포자 주머니 안에 이렇게 조만한 포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펑 터지면 날라다닙니다. 네. 씨앗은 좀 무겁고 동그랗고. 둘 다 같은 말인가요? 씨앗, 그쵸. 포자, 씨앗의 종류, 씨앗의 종류 중에 포자가 하나 있겠죠. 적응, 적당하게 대응하는 거고, 반응은 반제. 어떤 반응이 왔을 때 반대 반응, 반사하는 반응, 네. 응답하는 거죠. 반응. 적응은
어떤 것에 적당하게 그 어울리는 거. 반응은 A가 자극을 주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 작용. 자극과 반응. 선제 아니야 전제겠죠? 아니 선제 조건이에요. 아, 선제. 먼저 있는 조건. 선제 조건. 먼저 갖추고 있는. 뭐 전제 조건도 똑같습니다. 앞에, 주제 앞에 있는데, 어떤 결론을 주제라고 하면, 그 주제 앞에 있으면 원인이 되겠죠. 주제의 원인, 전제 조건. 천제 조건.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 먼저 해결해야 될 조건. 자, 영어에서 동급 관계란 A와 B가 같다고. 네, 근데 그게 무슨 의미죠, 결국? 주어하고 동사하고 주격보하고 있으면 주어하고 주격보는 같은 거예요, 동급이. 그걸 구분 주 나는 이다 선생, 레다 선생이라고. 예. 체내 환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몸 안의 환경? 네. 좀 내장기관 이런 거 배워야 되는데, 이런 걸 환경이라고 안 하는데, 보통은. 근데 항산성은 그런 말 나와가지고. 36.5도를 갖추기 위해서 뭐 신경작용부터 해갖고 여러가지 작용부터 했는데, 이게 종합적이다. 이게 굉장히, 이 황산성을 이루는 기능들을 하면 굉장히 여러가지일걸. 아, 그래요? 다 여러겠네요. 생명체를 적응 후에 가지는 몸의 변화. 생명체의 적응을 위해 자기 몸의 변화. 어떻게 해요? 뭐 이게 뭐 적응이라는 것도 여러 면이 있는데, 그래서 뭐 기린이 목이 길어졌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사용하는 거에 따른 용불용선이나, 더 오랫동안 하는 진화나, 아니면, 이 뚱뚱한 사람을 싫어하니까 날씬해지기 위한 노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적응인데. 유전자가, 이렇게, 단백질들이 결합해서 실을 만들고, 실을 꼬여갖고 염색체가 되고, 염색체 안에, 뭐, 이렇게 염기 서열이라고 해서, 이게 만들어진 그 단백질들이 그 배치, 구조에 따라서 0101 이렇게 저장하듯이,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전자에 따라서 신체 모양이나 형태나 성장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공부도 유전자에 따라서 정해져 있다고. 95점부터 100점 사이는 유전자. 95점까지는 노력 안한 사람. 이 분법은 두 개로 잘라내면 이렇게 두 개로 잘라내요. 출하법은 이거 원판이 있고 여기 이렇게 뿅 해갖고 나중에 이게 떨어져갖고 날아가서 생깁니다. 그럼 그러니까 이 분법 그냥 쪼개져 두 버리는 개로 거고 이 잘라냅니다. 그냥 출하법 그냥 딱 튀어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하나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네. 네. 이 분법으로 번식하는 생물, 뭐 유글레나, 아메바, 뭐 있을걸. 단세포 동물들이 되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저분자는 분자의 구조에서 이 결합이 많지 않다고. 결합이 많지 않은 거. 고분자는 굉장히 결합이 많다고. 여러 개 쓰고.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인데, 동화는 같은 걸 만들으니까 내 양물을 흡수하는 작용이고, 이화작용은 달라지게 되니까, 열을 내서 쓰는 거야. 쓰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이거는 산소. 이산화탄소는 마시고 산소를 발생시키고, 이화작용은 열 내서 써야 되니까,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거지. 자동차랑 같은 거네요, 결국. 똑같아요, 사람도.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바꿔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태양으로 녹말, 설탕을 만들어가지고, 설탕, 그죠? 호두당이 저분자죠. 네. 간단한 거를 연결시키면 뭉치면 설탕, 더 뭉치면 녹말은 고분자, 호두당은 간단한 분자. 저분자가 모여서 고분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구나. 효소는 단백질로 만드는데, 생명 활동을 할때 호르몬 같은 게 영향을 주는 걸 얘기를 하는데, 효소 종류에 따라 다 다릅니다. 소화효소, 소화를 돕기도 하고, 성장효소. 식물의 어떤 기관이 식물 내에 항상성을 유지하는가, 뭐, 보통은 물이 항상성을 유지할 때 도움을 많이 주는데, 이거는, 물이 이렇게 막 발산되고 그러면 물이 이제 삼투압으로 가기도 하고, 온도 될때또 증발을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세포 분열의 과정은 따로 이렇게 세포 분열하는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는 이게 그림으로 중상 때 이렇게 배우든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기적 반대는 무기적인데, 무기적은 화학에 나오는 뭐 질소, 인산, 칼이 뭐 이런 겁니다. 단백질. 근데 그이 근데 이 유기 무기물이 생명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 유기물이라고 근데 제가 말하는 그 합니다. 살아있는 이런 뜻입니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인간의 호르몬은 어떤 원리로 항상성? 그러니까 피드백을 하는데, 올라가면 A, 신호 작용을 돼서 킬 스위치를 키면, 이 A 반대 호르몬이 나오면 이게 영향을 줘서 이게 줄어듭니다. 그럼 너무 떨어지면 또킬 스위치를 넣어서 또 올라가라는 호르몬을 발생시킵니다. 이렇게. 그걸, 네.
인간은 분비계를 의식적으로, 글쎄요, 의식적으로 그 훈련, 이게 자율신경과, 자율신경하고 교감신경, 부교신경 있지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신경도 있고, 그냥 스스로 움직이는 게 있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분비계를 통제한다는 것은 뭐, 긴장하거나 뭔가 하면 분비계를 통제할 수 있죠. 오줌도 통제하고 뭐. 그러니까 이게 통제, 의식적으로 조종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동화장은 그 자체에 에너지를 만들죠.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냐면,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ATP라고 해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데 에너지를 하면서 하나를 결합시키면서 여기다 에너지를 적산하는데, 운동할 때 이걸 끊어서 이걸 열로 쓰고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젖산이 는다고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밥을 먹으면 밥 에너지를 갖다가 이걸 연결시켜 버려요. 그래서 ATP가 되면 ATP. 그런데 이거를 소화를 하고 운동을 하고 힘들어지면 ATP 갑니다. 더블이 돼. 이건 트리플이 되고. 그러니까 트리플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예요. 자, 화합물은 물거리 화학 결합해서 합쳐진 물건을 화합물이라고 하고. 그럼 이건 뭐예요? 핵, 난자와 종자의 핵. 핵은 다 있어요. 핵. 난자도 있고 종자도 있고. 그게 정확히 뭐예요? 이게 세포 안에 핵이 따로 있어요. 핵이라는. 여기 안에 DNA가 들어있어요. 형질은 형태, 성질의 유전자. 유전자, 형태, 성질. 형태, 성질. 이제 세포 분열과 체세포 분열은 뭐냐면,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로 나눠요. 세포 분열을. 생식세포는 생명 증식이니까 정자, 난자고, 체세포는 몸세포입니다. 몸세포? 몸세포는 두 개로 그냥 잘려요. 생식세포는 이게 복제로 두 배로 했다가 반으로 잘려요. 체세포는. 생식세포는 4분의 1로 잘려요. 두 개로, 복제를 두 배를 해서, 두 배를 하면 두 개가 되죠? 네. 이걸 또 반쪽씩 해야, 요거 반, 엄마 반 합쳐갖고 한쪽이 되죠? 네. 뭐 이렇게 생식세포는 그냥 두 번 분열해요. 네. 근데 체세포는 한 번만 분열하면 되고. 네. 현대 1초의 개념, 평균시, 응? 이론상 충돌. 1초가, 맞나, 사용하는 건 뭐예요? 이거 무슨 말이야? 왜 현대 1초 개념, CH 원자로 해? 그린위치 평균시, 이론상 충돌 없이, 평균 시작은 이때로 정하면 되니까. 시작은 언제든 정하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없지. 추의 무게를 흔들어서 중력이 뭐 처음에 시동하는 동력원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정교 안에 만들고 마찰력을 줄이면 좀 오래 가겠지. 태엽시계는 똑같겠지 뭐. 12진법의 시간대, 12가 나눌 때 10보다 인수가 많아. 그래서 12진법을 쓰기도 해. 한타스 막 이렇게. 혼천이는 어떤 시계? 그 혼천이? 그거 뭐 인터넷, 그거 뭐, 그거 봐야지. 네이버 지식이래. 그게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네. 생물의 사체가 화석화되는 과정. 이렇게 묵혀. 묵힌 다음에 이게 이 산소를 차단해. 물기가. 이게 말라. 말라서 돌이 돼. 돌이 되는 과정 속에서 그거 오랫동안 압력을 받으면서 그대로 눌려. 그래서 화석이 되겠지. 그럼 저 인간 시체도 화석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뭐라고? 저 인간 시체도 당연하지. 와. 질소는 식물의 생장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질소가 성장. 식물성 단백질도 있잖아. 인과 칼륨은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이거는 이게 그 생물에서 성장 과정에서 이게 있으면 이거는 뭐 키를 크게 하고, 이거는 뭐를 하고, 이거를 하면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 칼륨비로 주는 이유. 네. 근데 글쎄, 성장 과정에서 이게 3대 영양소로 쓰는데 이것까지 하면 이제 생물 더 찾아서 봐야죠. 네. 내연기관은 안에서 타는 거고 외연기관은 밖으로 뭐 하는 거네. 그러면 내연기관, 가솔린 기관, 증기 기관,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 안에서. 왜 그러냐면 기관을 돌렸을 때 이 안에서 폭발하잖아. 네. 그래서 안에서 연소돼, 기관 안에서. 네. 근데 어떤 거는 증기를 떼, 돌려. 그럼 픽픽픽픽 돌리기만 하지, 수증기로. 네. 그럼 외연기관이지. 석유와 석탄도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는데, 맞아. 천연가스에 비해서 공해가 적냐면, 묵지냐면, 고체하고 액체하고 기체를 하면, 자, 탈 때 보면 초가 촛물이 됐다가 네. 기체가 돼가지고 여기서 불이 나는 거야. 아... 그러니까 효율성이 기체가 제일 좋지. 이거 변한다면. 그러니까 공해가 덜, 천연가스가 덜하지. 연소 생성물에 재가 없어. 그럼 기체가 타니까 재가 없지. 근데 고체가 타니까 덜 연소되니까 덜 연소되고 타다 마는 게 수시지, 재고.
석탄이 아직도 혈액발전소 이상으로 싸서. 싸서. 이산화탄소가 회로운 이유는 이산화탄소보다 결합력이 더 강해. 그래가지고 홀랑 산소를 결합해버려. 네. 그래서 산소를 뺏겨서 죽어버려. 연탄가스만. 그게 연탄가스만 썼다는 거야. 석유를 걸르면 가등경중피야. 가솔린, 등유, 가등 뭐라고? 가등경경 중중 피 피 피치는 아스팔트 찌꺼기야. 네. 그다음에 중유야. 중유. 중유. 중유는 석 기름으로서 아파 그 난로에다가. 어. 경유차 알지? 네. 좀 싸지. 네. 그러면 가등 가등경중피 등유 난방에로도 쓰기도 하고, 그지? 네. 아, 그 다음에 기름, 등잔의 기름. 가솔린 알지? 네. 가솔린은 좋은 거는 항공유로 쓰고, 네. 그 다음에 비싼 가솔린 해갖고, 주유소 보면 고급차들 쓰고, 그 다음에 가솔린, 승용차 쓰는 거야. 네, 끓는 점이 폭발력이 비행기니까 이게 제일 세, 그렇죠. 비싸서. 네. 점점 내려갈수록 폭발력이 약해. 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 중유차, 경유차는, 디젤 엔진으로 해서 압력을 엄청나게 줘갖고, 압력을 높이면 이 기름이 구조가 좀 단단해져갖고 얘들처럼 잘 터져. 그래서 이 엔진이, 디젤 엔진은 튼튼해야 되고, 가솔린 엔진은 이렇게에다가 점화플록에서 불꽃만 틱 튀겨주면 가스가 들어오다가 팡 터져. 그래서 돌아가는 거야. 너무 세면은 안 되겠네요, 가솔린처럼. 가솔린 채? 너무, 네. 뭐가 너무 세면 안 되냐? 그 엔진이요. 왜? 세면 튼튼하면 좋지. 왜? 가솔린도요? 그러면 팡팡 터지면서 많이 터지는 거지. 그게 경주용 차겠지. 아하. 이거는 경유차는 뭐라고? 탱크, 군사용차 이런 거겠지. 나쁜 기름 넣고도 막 하게. 이렇게 이게 끓는 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그 질문이 뭐예요? 됐다? 네. 탈질소는 질소가 벗어나는 거고 질소가 결합하는 거잖아. 네. 그러면 유기화, 무기화 되는 과정 얘기하면 되는 거지. 분해되고. 네. 물 속에서도 당연히 탈질소에서 뭔가 분해자가 있으니까 분해를 할 거 아니야. 그지? 그것들이 이런 거지. 그럼 질소 화합 물들이 독하다고. 결합력이 세면서. 그러니까 이게 질소가 탈질화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되면 모르겠지만 안 되면 다른 거랑 결합해버리면, 아? 그 환경에 해로운 결합물들이 되니까 환경 오염이 된다고 하겠지. 네.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번에 또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수고했어요.